기억들이 이미 몸에 깊숙이 배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사 중에도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지점이 필요했는데, 그 앞쪽의 지점들에서 제가 상당히 긴 호흡들에서 감독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나, 감독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뭐 선택은 감독님이나 감독님께서 편집실 가셔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깨어가는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첫 단추들이 되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그 공방에서 사실은 이게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도 설득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 시점이었어요. 거기가 완전히 이미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왠지 모를 이뭐 몸에 가슴에 마음에 박혀 있는 이 뭔가 쓰라림, 그 무엇에 대한 애틋함, 슬픔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4개월 동안.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죠. 거기를 좀 길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온 게 대본보다 상당히 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그걸 다 쓰실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애드립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들이 조금씩 열린다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공방에서의 지원이와의 이 어떤 재회? 속죄도 될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좀더 이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빠듯하지 않게? 너무 짧지 않게? 될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왔고, 그래서 그 처마 밑에서부터 공방신까지의 호흡들이 사실은 덕일 수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공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동선이나 그뭐 여러 가지들 배치나 채원 씨와의 호흡이나 연기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실제보다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더 이렇게 변화를 줬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서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6회가 다 짜여져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6회 때제 목소리 톤도 달라요. 그래서 점점 변화가 돼요.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는 조금 현수와 희성의 중간이에요. 그 톤으로 조금 순수하면서도 뭔가 정말 피해자 같은, 혹은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원래 현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항상 피해 다니고 숨어 살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모르진 않아요. 백희성으로 살아온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점차. 그래서 16회가 사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16회 안에 그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번 작품 하면서 정말 어려운 작품이에요. 어려운 작품이고, 누구 하나 정말 쉽게 하신 분 없고, 감독님, 작가님, 뭐, 제작진 여러분, 배우분들, 뭐, 모두가 정말 그 작은 부분들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악의 꽃은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정말 모아님도다 이랬어요, 처음에. 잘해야 된다 했어요. 잘 못하면 이건 그냥 정말 말이 안 되는 드라마. 요즘 다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드라마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드릴 거고, 마지막 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마지막이 해피엔딩인가 열린 결말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피엔딩이거든요. 해피엔딩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현수의 그 감각들이 더 열려가면서, 아쉬운 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알고,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해피엔딩, 정말 지원아 부르고 은하야 하면서 이런 되게
그런 해피엔딩을 원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되는 것도 네. 그러려면 한 17회, 18회까지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6회 안에서 가장 최적의 엔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셋의 그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네,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것보다 지금의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 아니 그 의견은 다 소중한 거예요. 뭐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만큼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봐주셨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여러 처음부터 정주행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에는 조금 더 한번 재밌게 천천히 한번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하나 하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That's perfect ending, thoug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 love you, Maya. 아, 이제 조금,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만 너무 혼자서 떠드니까 외국분들이 삐졌어요, 지금. Brazil loves you. Thank you, love you. You are my favorite actor. Sing. No, I can't. I'm a singer. I'm an actor. I'm an actor. I want to meet you. 나도요. Meet you too. 미나, 터키. 여러분들 이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라만 계속 얘기하니까 예원아 안녕. 예원아 안녕. Just say your name. It's 현주정님 여러 배우.